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감기가 며칠간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좀푹 쉬었더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걱정해주신 덕분에 더잘 나았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예쁜 비치 후리대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원래 이름은 피치 프라이드라고 학명이 피치 프라이드인데요. 원래 본래 이름도 이제 피치 프라이드인데 일본식 발음으로 비치 후리대로 유통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는 비치 후리대로 더 유명하죠. 네, 요거 비치 후리대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구입할 때 요거 적심 돼 있는 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목대가 지금 굉장히 굵잖아요. 목대가 굵은 요한 봉우리에서 적심을 해가지고 세 개가 나온 상태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며칠간 요것도 분갈을 해줘야 되는데 흙이 엄청 말라 있어요. 밑에 잎도 엄청 말라가지고 떨어질 지경이고 지금 이제 분갈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이 비치오리대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분갈이도 해보고 비치후리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 피치프라이드 비치후리대를 분갈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비치후리대에 빨간 화분이 어울릴 것 같아서 빨간 화분을 준비했고요. 깔망 준비했고 붉은 마사와 잔마사 그리고 살충제까지 다육이 흙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 다육이 전용 토에다가 뭐 상토 이런 거 섞어 놓은 거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구입했던 S라이트 있잖아요. 이거 S라이트를 조금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S라이트를 요 정도 섞어서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분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분갈이 하면서 아무래도 흙에서 그 미세먼지 등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건강에는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분갈이 할 때는 흙을 만질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분갈이 하실 때뭐 감기나 이런 게 미세먼지에, 이것도 미세먼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분갈이 하면서 감기가 좀 심하게 더 걸렸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꼭 마스크를 꼭 쓰고, 흙 만지고 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하세요. 예, 저도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흙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그쵸? 흙이 굉장히 말라 있어가지고, 이거 흙을 좀 털어내 줍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이거는 오랫동안 지금 엄청 오랫동안 물도 많이 안 주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적심한 상태에서 거의 그냥 방치해 놨던 것 같아요. 흙도 별로 안 좋고 보시다시피 흙도 별로 안 좋고요. 저 흙이 이상한 것도 많이 섞여 있고 영양을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적심한 부분이 좀 웃자랐지만 예쁘게 자라있죠? 이것도 한번 적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일단 분갈이 해놨다가 좀 모양이 안 좋아지면 적심 한번 해줄 거예요. 비치후리대 보면은 여기 또 그래도 이게 흙이 말라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면은 문제가 되지만, 물을 이렇게 많이 안 줬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이게 너무 마르지만 않으면, 이렇게 그냥 물을 오히려 가습보다는, 이렇게 물을 안 주는 게 낫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뿌리 정리가 웬만큼 됐으니까,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오늘, 이거 새로 산 네트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갈이 세트, 이것도 지금 제가 이것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기 위에다 놓고서 사용을 할게요. 여기는 흙을 이거는 섞어줄게요.
이거는 먼저 모종삽이고요. 이거는 조그만 이제 플라스틱 모종삽인데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커다란 화분, 이거는 좀 조그만 화분에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소금, 에스라이트하고 모두 섞어줍니다. 비츠 프리다가 어울리는 이 빨간 화분에다가 깔망을 깔아놨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큰 마사를 깔아줍니다. 큰 마사.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줍니다. 3분의 1 정도 깔아줬고요. 자, 여기 흙하고 에스라이트, 상토 등 배양토, 마사토 6 정도를 깔았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식초 계란물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섞어줬거든요. 각종 영양소가 있어서 굉장히 영양이 좋을 것 같죠? 여기 자구가 나와 있잖아요. 자구가 닫히면 안 되니까 자구를 위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핀셋으로 잡고서 한번 흙을 넣어줍니다. 수형을 바로 잡아주고요. 가운데로. 요거는 이제 좀 모양이 그다지 이쁘진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놨다가 나중에 적심을 해주든지 좀 정리를 해줘야 될듯 싶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네요. 지난번에 요거 분갈이 세트 있잖아요. 요거 콕콕 눌러주는 거 사용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뿌리와 흙이 잘 흡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뿌리가 다치지 않게 가장자리에서. 아, 이게 나무젓가락보다 훨씬 좋네요. 이게 골고루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해주면서 이렇게 톡톡 털어나가면서 흙을 다져줍니다. 조그만 숟가락 있죠? 저번에 여기 들어있던 분갈이 세트에 들어있던 거. 이걸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줍니다. 네, 이 상태로 분갈이가 마무리됐고요. 좀 이따 이거 비치후리데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름은 피치프라이드인데 일본식 발음으로 인해서 비치후리데라고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서 비치후리데보다는 피치프라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좀 적심한 상태라서 약간 웃자라 있긴 하지만 피치프라이드가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다육이는 아니더라고요. 분갈이 하셨을 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 청동빛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하고 밝은 빛을 선사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빛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에케베리아 피치 프라이드라는 학명을 갖고 있어요. 하형 식물이라서 추위에는 좀 약해요. 추위에는 약하고 여름 더위에는 강해요. 그래서 식도에서 한 30도 정도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장미하고도 비슷하면서 뭐 백합하고도 약간 비슷하면서 굉장히 모양이 예쁘잖아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적심한 상태라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요게 잘 키우면 정말 예쁜 피치 프라이드가 돼요. 청동빛 피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치 프라이드는 키우면 키울수록 굉장히 예뻐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심한 거를 데려왔지만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이뻐서 많은 분들이 이건 소장하고 있는 아이이고 색감이나 이제 모양이 이뻐서 요 햇빛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통풍을 잘 시켜주고 그러면 굉장히 예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에 예쁜 그런 물이 들어요.
지금 요것도 조금 물이 들긴 들었지만, 요 밑에 잎 있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것도 햇볕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통풍도 많이 해주시고요. 깍지벌레가 피치프라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 피치프라이드는 깍지벌레가 좋아하니까 이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저도 이제 살충제를 다 써가지고 이거 바로킬이라는 걸로 샀는데 이거 한번 뿌려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충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잎에다가 연매시비 하면서 충분히 뿌려주시면 친환경 살충제이기 때문에 뿌려도 그렇게 식물한테나 이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많이 안 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깍지벌레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피치프라이드는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게 이렇게 굉장히 예뻐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심한 거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요게 이제 잘 자라주면 자구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 생장점이 밑에 살아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잎꽂이를 해서 또 다른 피치 프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거 요거 큰거두 개를 떼내었습니다. 네, 요거 떼내서 잎꽂이 해가지고 키워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치 프라이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